코로나 사태로 외국 근로자들의 입국이 막히면서 농촌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일당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도 사람 구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인데 충남도가 키르기스탄과 긴급 근로자 수급을 논의하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생강 농사를 짓는 농민은 수확을 앞두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밭에서 얻을 물량은 100kg 정도. 중간상은 30만 원을 제시했지만 여성 2명 인건비가 25만 원가량이어서 원가도 못 건질 상황입니다. 장사꾼들이 30만 원 준대요, 100kg에. 그러면은 수확하는 비용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 뭐 신입구 종잣대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 이 농민은 고구마를 캘 일손이 없어 멀리 친척들까지 부랴부랴 불러모았습니다. 서리를 맞은 고구마가 얼고 썩지 않을까 걱정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게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가지고서 지금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밭작물 수확으로 한창 바쁠 농촌은 지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초비상입니다. 이미 입국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여성이 하루 13만 원, 남성은 16만 원까지 올라 평년의 2배 수준인데도 사람이 없어 제때 투입이 어렵습니다. 필요한 게 일손인데 지금은 그 외국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확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이렇자 충남도가 키르기스탄과 농촌 인력 수급에 대해 긴급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계절 근로자의 규모와 입국 시기를 놓고 논의 중인데 외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게 많아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키르기스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키르기스탄 정부와 함께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농촌이라든가 산업 현장에 일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수학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는 만큼 공무원 일손 돕기 차원을 넘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